낙지 한 마리 보내주세요. 마늘로 향을 좀 입히시고 참기름 그다음 흑임자로 마무리하시고. 흑임자? 아내의 전화 한 통에 남편이 탕탕이 접시를 들고 나타납니다. 갑자기 어디서 오셨대요? 주인장의 행보를 뒤쫓아봤습니다. 이 집 낙지는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데요. 네, 여기는 식당이 아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 식당은 아닌데 여기 수산물 직판장으로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에요.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직판장. 낙지의 신선도를 위해 잡은 후 이곳 수조에 넣어 보관한답니다. 이거 탕탕이로 제목으로. 탕탕이는 자, 지금 여기 있는 게 꼴낙지인데 이런 사이즈 어떨까요? 아주 부드럽고 귀여워요. 아예 보여줘요. 네. 손님이 원하는 크기를 고를 수 있다는 게 특장점이랍니다. 음식을 담당하는 건 아내지만 탕탕이만큼은 이곳에서 직접 두드린다는데요. 자신을 믿고 식당을 시작한 아내에게 늘 고맙다는 주인장. 살가운 말 한마디를 못 건네는 성격 탓에 힘든 일을 도맡는 것으로 배신한다네요. 아내 역시 남편의 탕탕이 실력만큼 인정한답니다. 좀 맛있게 잘해요. 탕탕이를.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는 맛있더라고. 제가 그건 인정을 해요. 남편 따라 연고 없는 해남에 내려와 식당을 꾸린 지 2년째. 그 전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에 식당 일은 여전히 어렵답니다. 늦은 나이에 시작한 도전. 당연히 힘들 때가 많다는데요. 하지만 묵묵히 곁을 지키는 남편 덕에 버틸 수 있었답니다. 야, 맛있다. 게다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면 요리 연구에 더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네요. 맛있는데요. 연처럼.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리고 좀 달큰한 맛도 있고. 몸의 그 허한 부분들을 보양해주는 낙지만 하는 것이 없죠.